5번.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부분은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라. 1번 보니까 there are is 나왔죠? 자, 대세 빼놓고 보니까 주어가 없다. 무슨 격? 주격. 근데 주격 관계 대명사는 뭡니까? 수의 일치. 그렇지. 시제 일치, 수의 일치를 봐야 되는 거야. 앞에 things가 있죠? 그러니까 are가 보이지. 비동사 다음에 is. 형용사죠? 자, 오케이. 2번은 is이 주어죠? is이 주어니까 뒤에는 accomplish가 어떻게 동사지? really 어떻게? 다른 영향을 뭐 주겠다 이거지? 그냥 가고요. 3번 문장도 solving the problem이 주어져. 그죠? 그러면 to 부정사나 동명사는 여기서 주어는 solving이야. to 부정사나 동명사, 명사절은 무슨 취급이다? 단수 취급이다. 그러면 takes만 보고 그냥 가는 거야. 알겠죠? 계속 보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자, 4번에 end 봤어요. 그럼 by가 연결된 거네요. 그죠? by contrast, 대조적으로 아니네요. working에 연결된 거네. 그죠? 위에 뒤에가 보니까 will이라는 조동사가 있으니까 이건 뭘 찾아라? 주어 찾아라는 거예요. 그럼 working and going이지. 주어로 뭐가 나왔다? 동명사가 나와 있는 문장이다. 5번에 보니까 in addition to 전치사구라고 방금 전에 배웠죠? 몇 줄 철학했죠? 전치사구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 목적어인 명사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being great가 돼야 되겠다.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답은 분명히 존재하지? 존재하지 않으면 다시 구문도에 하면 되는 거고. 자, you will often have the choice. 당신은 종종 선택할 것이다. Between the things. 자, that 이하의 것. 뭐야? That is 쉬운 것과 things. 뭔가. That 이하의 것. Should make a difference. 자, 중요한 것 사이에서의 선택을 할 것이다. 여기서 수거는 make a difference야. 원래는 영향을 미치다, 효과를 내다, make a difference, 효과를 내다, 영향을 미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중요하다. 수거도를 나왔을 때 하나하나씩 암기해놓으면 돼. 자, you가 주어고요, have가 동사, choice가 목적어죠. between 전치사로 여기까지 끌어오는 문장에서 things 안에 대시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요. 다시 대시 두 개가 나와 있는 거죠. 관계대명사가 둘 다 무슨 격? 주격 관계대명사다. 됐죠? Complaining is easy. 자, 불평하는 건 쉽다. 그렇지만, 자, it accomplishes little. 그것은, 자, 이렇게, 그것이 뭐예요? 불평이죠? 불평은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한다, 이거죠? 자, 여기서 목적이겠죠. 됐어요? Solving the problem.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자, solving이 주어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take much more effort.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자, 여기 more than이 나왔네요. 동그라미. 그죠? 여기는 뭘 봐야 돼요? 비교급 강조까지를 봐야 되겠죠? 알겠어요? 비교급 강조. 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take a effort. 많은 노력이 필요한다. 자, 뭐보다 더? 불평하는 것보다 더. 그리고, and it also make a much more positive. 자, it also make, 그것은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만듭니다. 훨씬 더 많은 긍정적인, 이렇게.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거죠?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Positive difference. 자, 비교급 강조까지 나왔어요. 이게 됐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지, 옛날보다?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를 못 하신 분은 다시 뭘 봐야 돼요? 문법 보지 말고 구문을 가서 봐요, 구문을. 알겠지? 문법은 이제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모를 때 영상을 보는 것이고, 이제 책을 가지고 넘겨봐야지. 책을 보면서 계속 뒤적뒤적 하면서, 아, 명사편에서 이거 나왔구나, 동사편에서 이거 나오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 순서만 보는 거야. 알겠어요? 다, 그거 다 암기 안 해도 돼. 굵직굵직하게 적용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문장만 보시면 돼. 자, sleeping late. 늦게 자는 것은 is easy, 쉽다. 그렇지만 what does it get you? 자, 당신이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알겠어요? 우리 다 늦게 자는데 어떠지? Sleeping late is easy, but 자, 원래 문장은 주어는 is이지. 그것이 얻는다. 그죠?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얻도록 하겠냐? 원래 이것이 뒤에서 나오는 문장이지. 목적격 보호절에서 한 거죠.
됐어요? By contrast, 대조적으로 working early, waking early and then going for a break work. 빨리 일어나서 산책을 하는 것은 most likely make your whole day. 자, 당신의 전체 이렇게 하루 종일 하루를요. more positive and then productive. 더욱더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게 한다. 됐어요? 네. 자, 여기서 make가 동사고 매동식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오형식이죠. whole day를 더욱더 positive하고 productive하게 한다. 이 말이겠지? 네. 자, more에 덧붙여서 being great for your health, 당신의 건강과 더불어. 이 말이겠죠? In addition to는 품사가 전치사야. 전치사 뒤에는 뭐 나와야 돼요? 명사. 이게 목적어 자리라겠죠? 그러니까 동사를 뭘로 만들어야 된다? 명사로 만드는 방법은 to 아니면 ing인데 자, to를 쓰는 경우도 몇 가지가 있다 이거죠. 알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뭘 쓴다? 동명사를 쓴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A번은 자, 관계대명사의 수의 일치. 됐어요? 2번은 이것도 수의 일치. 됐죠? 3번은 문제를 푸는 건 수의 일치, 비교급, 강조까지. 4번은 접속사, 병렬구조. 그리고 주어. 그렇기 때문에 동명사. 5번은 전치사 보니까 뒤에 동명사가 나와야 된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동명사를 정리했죠? 동명사는 일단은 자, ing가 붙어서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는데 무슨 성격도 가지고 있다? 동사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준동사로 간다. 이걸 철저하게 정리해 놓으시라. 알겠죠?